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대강절 기간이죠. 대림절 기간이고.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달 동안은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그 마리아가 이제 잉태하게 되는데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를 신학용어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네가 이제 태에 아기를 잉태할 거야라고 고지해 주는 거예요. 이 수태고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28절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한 인사가 무엇인가를 먼저 보려고 그래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맨 먼저 한게 뭐냐면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을 먼저 했어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근데 마리아는 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도대체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 내가 통장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집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갑자기 건강해진 것도 좋은 남자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눈에 보이는 은혜가 없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궁금했을 것 같아요. 천사는 근데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 천사가 연이어서 또 얘기해요. 3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또 말해요. 은혜를 이미 입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마리아가 무슨 은혜를 입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은혜란 뜻이 뭐냐면, 은혜는 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돼서 내가 어떤 일들을 잘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잘했구나라고 보상으로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뭐냐면 보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의 의도를 묻지도 않아,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얘다 가져라고 던지는 선물이야. 그게 은혜예요. 나는 달라고 한 적도 없어. 그냥 주시는 거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 달라고 구한 적도 없어. 태어날 때 무슨 예수님을 알아,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보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3일 만에 부활했고, 이미 내게 구원이란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가 내게 믿음이란 선물을 탁 주신 거야, 그냥. 그게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설명을 해줘요. 자, 어떤 은혜일까요? 31절과 32절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 주시리라. 자, 그 은혜가 뭐냐? 뭐라고 했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 네가 잉태할 것이다. 이 마리아가 결혼한 여인이었고 아기를 간절히 원했더라면 내가 아들을 낳는 건 정말 큰 은혜죠. 요즘 불임 부부가 많아요. 환경이 오염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님이 그러는데 결혼해서 다 아기 낳는다고, 애기 낳는다고 장담하지 말래요. 못 낳는 게 태반이래, 요즘은. 50%도 안 된대, 낳을 확률이 이제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아기를 주면 은혜지.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마리아는 처녀란 말이에요, 처녀. 결혼 안 했어요. 처녀에게 네가 잉태한대, 이게 은혜예요?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잉태를 한대, 이게 은혜냐는 거예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뒤에 설명돼 있어요. 네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라. 너는 예수를 낳을 것인데 32절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실 분을 네가 잉태하는 거니까 은혜지,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을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대신 잉태하니까 은혜다라고 이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은 축복이요 영광이죠. 자, 이것이 왜 은혜인 줄을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또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불임 여인이에요. 불임. 나이가 많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이 얘기가 진행될 때 임신한 지 6개월이 됐을 때야. 엘리사벳이 누구냐? 사가랴의 와이프예요. 사가랴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나이 지긋하신 제사장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누구냐면 엘리사벳이에요. 마리아는 몇 살이냐? 13살이라고 말해요, 학자들이. 13살 소녀야, 소녀. 애기야, 애기. 이 애기가, 이 13살 먹은 처녀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나이 지긋하신 제사장 사모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모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볼게요. 누가복음 1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13살 먹은 처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요 이렇게 말해요. 그냥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는 산골 소녀에 불과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는 제사장 사가랴의 와이프였던 이 엘리사벳에게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 내 주의 어머니요라고 존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천한 몸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이 누군지 아세요? 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요. 나중에 6개월 뒤에, 4개월 뒤에 그 아들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엘리사벳이고 아버지가 사가랴고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했을 뻔한 이 여인이 존귀한 여인이 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 그러면 개신교는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마리아를 너무 그냥 업신여겨. 그냥 별로 신경 안 써. 뭐 모세 그러면 대단하게 보고, 그리고 엘리야 그러면 대단하게 보고, 뭐 에스더 그러면 대단하게 보는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마리아와 같은 위대한 인물은 없다고 봐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가. 마리아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개신교는 너무 홀대해 마리아를. 카톨릭은 너무 신격화해. 그게 또 문제야. 마리아를 어떻게 신격화하는지 아세요?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순결했다고 얘기해. 아니에요. 예수님을 순결한 상태에서 낳았지만 뒤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이 많이 있어요. 끝까지 순결하지 않았어요. 부부 생활을 했지 왜안 했겠어. 또 하나, 마리아는 끝까지 순결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카톨릭에서는 무죄하다. 무슨 말이에요? 왜 죄가 없어요? 마리아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무죄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엄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마리아한테 기도도 돼. 이렇게 카톨릭은 얘기해요.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얘기해. 그것도 문제죠. 근데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너무 홀대하는 것도 문제야. 마리아는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마리아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 찬가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마리아가 스스로 찬양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만세가 뭡니까? 만세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만세라 그래.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부터 앞으로 모든 미래, 모든 후손들이 다 나를 복되다 할 것이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세에 복되다 노래할 것이다, 일컬을 것이다 라고 혼자 얘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이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잉태했고요. 예수님을 직접 길렀어.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면서 어머니라고 불렀던 유일한 분이 마리아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마리아가 고향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이 어디서 자랐죠? 나사렛. 태어난 건 베들레헴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은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냐면 지도를 쫙 펼쳐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역 중에 최북단에 있어요. 북쪽.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겠죠? 끝에. 최북단에 있어. 그런데 거기가 뭐냐면 이방 나라와 인접한 국경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맨날 전쟁이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가 맨날 쳐들어오는 거야. 이스라엘 전역은 쳐들어오지 못하고 갈릴리 지역으로는 늘 쳐들어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갈릴리는요, 이방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혼혈아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혼혈아들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갈릴리 지역을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읽은 말씀.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분명히 유대 땅인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 이방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왜? 피가 섞였기 때문에. 혼혈아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산골 처녀야. 한마디로 말하면 비천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모았을 때별볼일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님이 제자 아닙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이 그분이 어디 출신이냐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말했더니 비꼬는 거예요. 야,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산골짜기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답답하니까 그냥 일단 와서 봐. 이 말이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갈릴리와 나사렛을 취급하지 않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출신이 누구냐? 마리아.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역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배운 것과 상관없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은혜다. 하나님은 그녀를 선택했고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볼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산골 처녀에 불과한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귀족들 중에서 뽑지 않고 왕족들에서 뽑지 않고 많이 배워준 매너 좋은 여자 중에서 뽑지 않고 왜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이 산골 처녀를 뽑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뭘 보느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어떤 중심? 믿음만 보신 거예요. 믿음만.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잉태할 어머니로 삼으신 것이다. 믿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과 같아요. 바깥에 비가 내려요. 제가 선교를 다닐 때 오지로 다니다 보니까 거긴 수도가 없고 물이 좋은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받아 먹냐면 빗물을 받아 먹더라고요. 자기들한테 제일 좋은 물은 빗물이래요. 냇물을 안 먹고 빗물이 제일 좋대. 비가 내리면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자기 집 안에 있는 빈 그릇 있죠? 다 갖다 놔, 바깥에다가. 그리고 그 빗물을 다 받아. 다 받아고 비가 그치면 그냥 침전물을 이렇게 내려놓은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걸 떠먹더라고요, 물을. 저도 먹다가 배탈을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그게 좋은 물이 아니야, 나한테는. 그게 좋은 물이야, 그 사람들한테. 자, 믿음은 뭐냐? 그릇과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믿음의 그릇을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 그릇이 작으면 많이 담겨요? 적게 담겨요? 적게 담겨. 은혜를 적게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믿음은 드럼통 같아. 그걸 갖다 놨어. 그럼 어떻게 돼? 은혜가 꽉 채워지는 거지, 뭐.
마리아의 중심은, 마리아의 믿음은 큰 거예요. 그릇이 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은 다른 건 차별 안 해요. 네가 나이가 몇이냐, 네가 나이가 젊구나, 많구나, 네가 학력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네 재산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나님 그거 차별 안 해. 하나 차별해. 뭐 차별하냐세요? 믿음은 차별해. 믿음은 좋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셔. 그러니까 믿음은 차별하시잖아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13살에 불과해요. 지역적으로도 참안 좋은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 참 순결한 믿음이에요. 이 순결한 믿음은 육신적으로도 순결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순결해요. 하나님만 바라봐. 본문 말씀 볼게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마리아는 결혼은 안 했지만 약혼은 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했어. 우리나라의 약혼 제도는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죠. 근데 약혼이 깨지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대부분은 요즘 약혼 안 하고 그냥 바로 결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약혼 제도랑 비교하면 안 돼요. 유대인의 약혼 제도는 결혼 제도가 똑같아.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부모님끼리 자기 자녀와 결혼시키로 약정을 합니다. 이 약정이에요. 부모님끼리 약속을 해 서로. 약정. 그리고 성장을 하면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자기들의 본인의 의사를 물어봐요, 부모들이. 그때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그제서야 약혼을 해요. 약혼의 기간은 1년 동안 지속되어집니다. 1년이 지난다면 정식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결혼 제도야. 자, 약혼은 뭐냐면 저 사람과 이 사람이 약혼을 하면 1년 동안 부부의 관계로 인정받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결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부부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혼한 여인은 순결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 여인에는 다른 남자가 접근할 수가 없어. 약혼했어? 그러면 그래? 하고 접근을 못하고 데이트 신청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여자가 순결이 보장돼 있을 때야. 이때 마리아가 약혼을 했다는 건 뭐냐면 순결하다는 거예요. 아직 남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혼을 했던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보장된 거예요, 순결이. 자, 이 당시에 만약에 이 여인이 약혼을 했다가 간음을 하면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거나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도 중동 지방에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친척들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도 죄가 안 돼. 왜? 너가 명예를 더럽기 때문에 명예살인이 하고 아무렇지도 않거든. 이 당시에 이 마리아가 만약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 그러면 명예살인이 벌어져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고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순결이 보장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순결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면 죄인과 죄인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 아이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오게 되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만 돼. 죄가 없는 상태로. 그래서 순결한 여인을 뽑은 게 마리아였고,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탄은 십자가와도 연결돼. 자, 십자가는 그 당시 사형틀이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좌우에 죄인들이 있었잖아요, 강도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야. 예수님이 이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많았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그냥 끝나버리면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이구나로 끝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예수님뿐이 없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사람은 이 인류상 한 분뿐이 없어. 예수님뿐이 없어. 사람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의인이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부활과 능력이 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선포되었다. 부활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또 한번 들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집에 보면 고급 그릇이 있잖아요. 이건 누가 올 때마다 쓰는 내놓는 그릇이야. 저희 어머니도 고급 그릇은 나한테는 안 주더라고. 누가 뭐 목사님이 신방 오실 때나 그때는 한 번씩 내놓더라고. 좋은 건 그렇게 내놔요, 그렇죠? 이걸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금으로 만든 그릇에 설거지를 안 해놔 갖고 더러워. 근데 손님이 왔어. 근데 보니까 내가 별로 안 쓰는 질그릇이 있는데 그건 깨끗해. 내가 설거지 해놔가지고 뭘줄 거예요? 더러운 거 주실 거예요? 아니면 깨끗한 거 주실 거예요? 깨끗한 걸 줘야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금이 중요하냐? 은이 중요하냐? 아니다. 깨끗한 게 중요하다. 마리아가 금이냐 은이냐? 아니야. 질그릇일 수도 있지. 그런데 마리아는 깨끗해. 그래서 내가 마리아를 선택한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이냐 은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혼이 얼마나 깨끗하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결하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하냐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공했냐 안 했냐를 보지 않고 네가 얼마나 순결하냐 이걸 봐요. 네가 얼마나 성결하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다. 어떤 경제학자가 쓴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꽤 많은 국가래요. 그러니까 청렴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하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제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가 청렴도가 1%만 올라가도 개인당 GDP가 0.029%가 올라간대요. 경제적으로 올라갈 수 있대요.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청렴도가 우리나라 순결성이 OECD 국가 평균치만 되면 경제 성장이 1년에 4%는 그냥 넘어간대요. 부정 축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기만 하면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면 우리에게 복을 마음껏 주실 수가 있어. 내가 거룩하지가 못하니까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안이 거룩하고 깨끗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가 좀 여의치 않으면 저런 것도 바라봤다, 불교도 갔다가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냐고, 진짜. 내가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복을 안 주겠어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 다니엘, 에스더 모두 하나님만 바라봤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세우는 가족 여러분, 거룩합시다. 성결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제가 장담컨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으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결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었느냐? 긍정의 믿음이야.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 긍정의 믿음을 가졌어요. 제가 긍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잘될 거야. 잘될 거야. 난잘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긍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지, 뭐. 예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한국 막 기독교인들 다 읽었어, 그거. 막 원, 투, 쓰리 막다 읽었어. 저도 읽었죠. 근데 그거는 긍정의 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책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주차를 하려고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주차장이 꽉 찼어. 이 목사님이 생각해. 아, 주차장에 분명히 자리가 있을 거야. 긍정하자. 있을 거야. 그 자리가 났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래.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긍정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뭘 긍정하는 거냐면 나를 긍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하는 게 긍정의 믿음이에요. 어떤 긍정?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셔. 하나님 꿈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하나님을 긍정하는 게 긍정의 믿음이지 나를 긍정하는 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거는 긍정의 믿음이 아니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듣고 계셔. 이게 긍정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긍정합시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긍정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볼게요. 본문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게 뭐냐? 기네스코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기네스코는 관계를 통해서 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남자를 안다는 게 저 사람이 남자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이 말이에요. 내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건데 이 문맥을 잘 보시면 마리아가 마치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How예요. How. 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잉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요? 이 말이에요. 나는 임신을 하는 건 남자와 동침해야지만 임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지 싫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이런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요? 긍정의 믿음이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긍정의 믿음을 가진 소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신 것이다. 본문 말씀 볼게요.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이로 돼 천사가 얘기해줘요. 성령이 네게 임하실 거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실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 마리아는 믿었어요 그 말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임신이세요? 근데 믿었어. 긍정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들 불가능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능해요. 이걸 분명히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엘리사벳 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선사가 또 얘기를 해줘요. 엘리사벳 얘기를 36절과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보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니. 아까 말했던 그 사모님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늙었어. 그런데 아기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이미 6개월이나 됐어.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거야. 결국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나온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샘플로 보내준 거야. 하나님께서 샘플로 네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았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긍정의 믿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또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아멘이 뭐냐면 진실로라고 하는 부사예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끼리 모여 살잖아요. 우리가 죄인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말하는 게 다 부정적이야. 어느 학자가 조사한 걸 봤더니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17살이 될 때까지 넌 할 수 없어, 너는 못생겼어, 너는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15만 번을 평균적으로 듣는데요. 17살이 될 때까지 이게 평균이야. 15만 번이. 그런데 넌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이 말을 17살 때까지 몇 번 듣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5천 번 듣는데요. 부정적인 얘기는 15만 번 듣고 긍정적인 얘기는 5천 번 들어. 이거 퍼센트 따지면 30대 1이야. 부정적인 게 30이고 긍정적인 건 한 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 계셔요? 라고 자꾸 물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긍정하라 이거예요. 미국의 JR 와킨스라고 하는 생활용품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전설적인 인물이 있어요. 판매왕 빌 포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정상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언어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뇌성마비자고 잘 못 걸어.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이 업체에 취직을 간신히 돼요. 그리고 이분이요 세일즈맨을 하는데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성실한지 어머니가 이분을 너무 긍정적으로 키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비록 몸은 아프지만 너는 정신은 맑아. 너는 신앙이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 얘기를 늘 듣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 긍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요 세일즈를 하는데 하루 8시간씩 이 불편한 몸을 끌고 방문을 하기 시작해. 사람들은 하루에 100명 이상을 만나요. 항상 이걸 매일같이 하는 거야. 이 어려운 몸을 이끌고 아침에 나갔다가 밤새도록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사람의 이 성실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을만 해서 이 사람의 물건을 사기 시작해요. 그러다 이 사람이 또 방문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엉덩이 뼈가 부서졌어요. 근데 이분이요 가만히 있진 않아. 전화를 돌려. 전화를 또 100통 이상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다 해서 전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 그 물건을 사줘. 그래서 이분이요 그 JR 와킨스의 회사에서 판매왕이 되는데 24년 만에 판매왕이 돼요. 결국은 이 사람의 기록을요 지금도 못 깨고 있대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운 거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인드 컨트롤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만 먹어도 이렇게 성공한다고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긍정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라고 믿음을 갖는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긍정하는 긍정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의 믿음이 있는데 마리아는요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았어.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믿었으면 순종하며 살아야지. 본문 말씀 볼게요.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말해요. 주여의 여종이옵니다. 여종이 뭐냐면 헬라어로 둘레라는 뜻이에요. 둘레는 여자 노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 말 안 들으면 죽여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여 내가 주의 둘레입니다. 내가 주의 노예입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뭐예요? 네가 잉태할 것이다. 처녀인데 잉태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처녀가 약혼자가 잉태를 하면 어떻게 된다? 돌에 맞아 죽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에 맞아 죽어도 잉태할게요. 이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그 당신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겠습니까. 그때서야 순종했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지금까지는 설득한 거야. 성령이 임하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야.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요?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임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이제서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어떻게 일하느냐? 먼저 남편을 만나요. 요셉을. 천사가 만나. 천사가 요셉을 만나서 네 아내가 잉태할 것인데 그는 남자를 통해서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을 잉태한 거야.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멘. 요셉도 아멘. 그리고 1년 동안 약혼 기간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이 마리아를 보호해줘요. 요셉이 자기의 아이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얘기해주면서 이 임신은 내 애다 라고 설명하면서 1년 동안 보호해주는 거야. 그리고 1년 동안 동침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요셉이 끝까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마리아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했을 때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기 시작해. 여러분,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아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의견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또 하나님의 그럴 때 약속이 있어. 그렇게 순종하며 사면 약속을 주신대.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백배나 넘는 복을 주실 것이며 영생을 못 받는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리아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